버스에 있는데 뭘 귀찮게 그래. 찬 만들어놨으니까 지은이 시키지 말고 자네가 좀 차려서 먹어, 응? 박서방이 데려다 준다잖아. 아유, 편하게 가, 엄마. 됐어, 됐어. 간다, 응? 예, 엄마! 들어가세요. 좀 나가봐. 장모님이 혼자 가신대잖아. 알았어. 100일 잔치 해야지. 한번 알아봐. 얼른 먹고 일어나. 회사 늦겠어. 출근 안 해? 해. 올켄 아직도 몰라? 말 못하겠어. 회사 갖는 거 알면 난리칠 텐데 어쩌지? 난리칠 게뭐 있어. 적성이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지. 앞으로의 계획이나 들어보자.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할게. 공무원 준비요?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어. 철밥통 일하잖아. 준영이만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. 되면 누가 더 좋겠어? 바로 올케야. 그럼 당장 회사 관두면 생활비는 어쩌고? 여태 준영이가 벌었잖아.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체인지해. 부부라는 게 뭐야. 서로 힘들 때 번갈아가면서 의지하는 거지. 그럼 민서는요? 이래서 내가 애는 천천히 가지라고 했잖아. 사람 말 무시하더니. 당신이 볼 거야? 난 공부해야지. 그럼 형님이 봐주실 거예요? 난 일하잖아. 사돈어른한테 부탁해. 선준대 봐주시겠지. 그건 아니죠. 좀 전에 말한 대로 체인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. 당신이 정해. 민서 못 보겠으면 나도 일 못해. 안 해. 누나. 어때? 학원은 다닐만해? 그럭저럭. 누나, 민서는? 유아원. 바로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편하게 공부하다가 저녁 때쯤 데려가. 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다. 알면 좀 잘하세요. 민서야. 아, 빨리 좀 오지. 왜 이렇게 늦었어? 애 보느라 공부도 못했잖아. 시험 기간이라 특강했어. 민서야. 민서 얼굴이 빨갛네. 열 있네. 언제부터 이래? 몰라. 쟤 본 거 맞아? 병원 좀 가보지. 누나 괜찮댔어. 해열제 먹였어. 병원 가야 돼. 민서 열이 너무 심해. 누나 괜찮다고 왜 그러나. 빨리 옷 입지 뭐해. 뭐 하는 거야? 누나한테 물어보게. 병원 가도 되는지 어쩐지. 누나가 의사야? 내 아빠면서 어떻게 저한테 병해? 물어볼 시간에 병원부터 가야 되는 게 맞잖아. 차키 두고 당장 나와! 어이구, 장염에 걸렸었죠? 어이구, 내 새끼 탈라면 안 되지? 이뻐라. 걱정하지 말고 가. 고마워, 엄마. 됐고, 박서방이나 빨리 공무원 시험 붙으라고 그래. 너 바깥 일하면서 박서방